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개팅 성공률 100%로 만들어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들한테 반응이 좋았었던 그런 제품들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또 오늘 나가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준비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원래 기초 단계부터 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화장을 잘 먹는 크림 같은 거나 그 화장 전에 바르는 선크림을 영상에서 바르면서 시작해줄 거거든요. 먼저 맥 스튜디오 모이스처 크림 요거를 발라줄 건데요. 이 크림은 제가 스킨케어 할 때마다 바르는 크림은 아니고 메이크업 전에 가끔가다 발라주거든요. 원래 하는 데이케어 기초 단계들을 발라준 다음에 요 메이크업 전에 이 스튜디오 모이스처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크림이 딱 뭔가 산뜻하면서 크림인데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진짜 매끄러운 결을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발라보고 꽤 만족스러웠어가지고 영상에서도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선크림도 발라줄 건데요. 이건 제가 1년째 항상 쓰는 제품이에요. 특히 메이크업 전에. 왜냐면은 제가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꼭 바르는데 기능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정착 중이거든요. 화장 전에 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화장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목에도 잊지 말고 발라주고. 오늘은 이 스튜디오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 이게 저는 살짝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저한테는 엄청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라서 화사한 톤의 컨실러를 발라주기 전에 깔아주면 좋아요. 이것도 파운데이션인데 크림 투 파우더라고 안에 이렇게 크림 형태가 고체로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주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파우더같이 살짝 매트해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만지면은 묻어남도 굉장히 적고 딱 요즘 시국에 적합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건 디어달리아 컨실러. 이게 아마 제일 밝은 컬러일 거예요. 얼굴에 화사함을 좀 더 주는 용도로 써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톤으로 발라주고 부분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좀 더 밝혀주면은 피부도 되게 화사해 보이면서 얼굴 윤곽도 살아요. 지금은 세미매트 정도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더 파우더가 필요한 부분에 부분 발라줄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또 약간 톤업이 되는 파우더라서 화사함도 또 같이 줄 수 있어요. 이 파우더 단계가 또 중요한 게 파우더를 해줘야 모공 블러 효과 때문에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화장 지속력도 높여주고. 또 번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특히 화장 번져 있을 때가 제일 보여주기 싫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가면은 은근히 남자들 그런 거 되게 잘 본단 말이에요. 이게 틴트 꼈어 이런 거나 눈 밑에 뭐 마스카라 있다 이런 거 몇 번 들은 적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되게 쿨한 척 하지만 나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 표현은 다 끝났거든요. 다음은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에이블랙에서 나온 이렇게 쿨톤을 위한 핑크 팔레트예요. 일단 저는 베이스로 이 연핑크 컬러를 깔아줄게요. 원래 오늘도 약간 눈 쪽은 웜하게 갈까 했는데 또 살짝 핑크 느낌으로 오묘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꾸안꾸와 꾸꾸의 그 사이거든요. 꾸민 느낌이 돼? 너무 꾸민 힘준 느낌은 나지 않게. 다음은 이 코랄이 살짝 들어간 채도가 조금 낮은 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에 발라서.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붉어짐 주의를 해가면서 발라줘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거든요. 소리가 살짝 거슬릴 수도 있는데 살짝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더워서 또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켰어요. 그리고 이게 애쉬 컬러가 있거든요. 섀도우를 먼저 눈썹에 이렇게 깔아주면은 눈썹 그릴 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지속력도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썹이 지워질까 조마조마한 그런 거는 또 좀 줄겠죠. 그리고 제가 헌팅 미팅 썰을 조금 풀어보자면, 제가 그렇게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막 엄청 못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제가 한때는 친구들이 막 남소시켜줄까? 뭐 미팅하자 이렇게 해도 나는 장한추여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싫다, 어색해서 그런 거 못한다 이랬는데,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되게 적더라고요. 엄청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 되게 적극적으로 남소나 미팅 같은 거를 나가보게 됐죠. 남들한테 막 평가 같은 걸 받았을 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막 하고 나갔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게
그렇긴 하지만 4대4 미팅을 보통 하잖아요, 미팅을 하면은.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뭐 저 사람 좀 괜찮다 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항상 저랑 같이 그게 됐어요. 짝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시간 돼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남녀 남녀 이렇게 바꿔 앉는 것도 있잖아요, 짝 이렇게 맞춰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4대4 미팅 자리에서는 그렇게 막 사랑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끌리는 사람이 없었겠죠. 미팅 이후로 만난 적은 있는데 데이트 최대 2번 정도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소개팅보다는 1대1 소개팅보다는 미팅 자리가 좀 더 가벼운 느낌? 그래서 소개팅보다 미팅이 조금 더 자만추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 가벼운 느낌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개팅으로 이루어진 적이 더 많은데 원래 눈썹을 이렇게 다 해줬는데 진짜 자연스럽죠? 이것도 눈 쪽에 살짝 사용해서 붉은기를 좀 줄여줄게요. 음영감도 주면서 그런 불그스름한 걸 살짝 눌러주거든요. 애교살도 이걸로 강조를 해줄게요. 잠시 다시 메이크업에 집중을 하고 특히 애교살 있잖아요. 요즘에 다들 필수로 해주는 화장이지만 이게 진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반응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도 살짝 너무 위로 올려 뺀 느낌도 아니고 너무 내려 그리지도 않고 살짝 가로로 빼듯이 위로 올려줄게요. 이거는 자기 눈매에 맞게 그리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평균적인 반응을 봤을 때 살짝 고양이상 같이 그런 새초롬한 느낌의 그런 화장을 좋아하더라고요. 내려 그리는 강아지상보다는. 근데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있잖아요.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강아지상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약간 처진 눈에 이런 이미지? 근데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양이상이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려그린 것도 아니고 살짝 이 정도 적당히. 제가 그동안 이성들을 만나오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나? 이렇게 그린 게 나야? 저렇게 그린 게 나야? 내려 그린 게 나? 올려 그린 게 나야? 전 다 물어봐요. 물론 보통은 제가 원하는 화장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가끔가다 진짜 뭔가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은 날, 오늘 좀 번호 좀 따였으면 좋겠다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좀 신경 쓰고 나가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또 아까 소개팅 그런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먼저 소개를 받기 전에 보통 사진 검사를 하잖아요. 소개팅 전에 사진을 받아보고도 했고 일체 외모를 아예 안 보고 그냥 만나보기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외모를 본다 하는 사람은 꼭 사진을 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말. 저도 제가 제 자신이 아, 나는 외모 별로 안 보지 하고 착각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정말 너무나도 내 스타일이 아닌 진짜 막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떠나서 자기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딱 그 소개팅 자리에 갔는데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끝까지 막 재미있게 놀다 오긴 했었는데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한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확실하게 진짜 딱 형식적인 것만 하고 일찍 집에 와야 돼요, 정말. 근데 무조건 제가 막 그렇다고 거절하는 입장만 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저도 차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서 좀 마음 아픈 스토리도 있는데 일단은 요 음영부터 주고 갈게요. 제일 진한 컬러.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나온 컬러라서 되게 진한데 그래도 조심조심 써야 되거든요. 좀 더 선 같은 느낌이 사라지게 살짝 쌍꺼풀 라인 밖으로도 쓸어주면 돼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요 컬러 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삼각존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삼각존 이렇게 살짝의 밑에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까지 이어지지 않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게 살짝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핑크색 펄을 살짝 보랏빛이 조금 도는 핑크거든요. 이걸 눈두덩이에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 다음에 이 컬러로 여긴 되게 짜잘짜잘한 작은 펄들이 막 모여있는데 엄청 미세한 쉬머한 펄도 같이 있고 색도 밝아서 이렇게 애교살 강조할 때 되게 좋아요.
애교살이 한 번 더 딱 강조가 됐죠. 제일 큰 펄이 있는 핑크색. 이게 펄 크기가 엄청 크진 않은데 되게 영롱해요. 이렇게 눈두덩이 가운데 정도까지만 올려줘요. 펄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남성분들 이렇게 펄 같은 거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오늘 꾸몄다 싶은 날에는 영롱한 펄들을 올려주면 아주 좋죠. 지금 집중해야 되는 단계라서 썰을 잠깐 멈췄었는데 다시 얘기를 풀어드리자면 이게 투웨이로 픽서랑 마스카라랑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꽤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 픽서를 하면은 마스카라 번지거나 그런 일이 줄어드니까 원래는 잘 안 바르지만 또 중요한 날은 발라주긴 하거든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저는 일단 애프터라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소개팅을 하고 나서 처음 이후에 또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까지는 항상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오늘처럼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되게 만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단계를 발전하는 그 속도 같은 게. 저는 불그레 한국인이라서 답답한 거 정말 못 참아요. 질질 끌고 두 번 정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확신을 안 줘. 그러면은 그냥 내가 먼저 딱 고백을 하든가 물어보든가 해요. 날 좋아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너무 급해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 부모님도 제 유튜브를 보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남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제가 한 번도 남자친구 사귄 적이 없을 줄 알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몰래 만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소개팅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서 자만추도 물론 좋지만 소개팅 완전 추천합니다. 만나보세요, 어린 친구들. 저도 어렸을 땐 몰랐어요. 저는 사귄 횟수는 별로 없어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만남이라 해야 되나? 썸을 많이 타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까여보기도 하고 제가 까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판별 능력이 좀 약간 생겼다고 해야 되나? 진짜 헷갈리게 하고 간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돼요.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은 마음을 줘서는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 입장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든 그런 나쁜 년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나쁜 놈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진짜 진국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다시 본론으로 가자면 오늘처럼만 화장을 하면은 1차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1차 간보기 단계에서 탈락할 일은 없다예요. 이거는 제 주변의 남사친 살면서 직접 검증을 받아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00%라고 정말 확신을 하는 거는 저희 친언니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해준 날 썸남이 그날 반해가지고 바로 막 너무 예쁘다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약간 그 이후로 그날 사귀었나? 아무튼 그 이후로 되게 엄청 잘 풀려서 행복하게 연애했다는 얘기. 이 단계도 또 나의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기냐에 좀 달려있는 문제라서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조금 메이크업을 좀 다 거의 완성시킨 후에 들어가는 컨투어인데 좀 느낌을 맞춰가려고요. 전체적인 느낌. 또 쉐딩이 너무 진하면 엄청 진한 화장의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목구비가 원래보다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 엄청 욕심을 내서 예전에는 쉐딩을 하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좀 진하게 넣었을 때는 누가 봐도 쉐딩했네 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보이겠다는 욕심을 조금 줄이고 적당히만 쓸어줬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컴플렉스라서. 남자나 여자나 요즘 다 약간 도톰한 입술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 이렇게 해주고 얼굴 외곽도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또 안 한 거에 비해서 얼굴이 좀 더 꽉 차 있는 느낌. 제가 오늘은 약간 진짜 완전 쌉 쿨톤 느낌으로 핑크
핑크핑크하게 오늘 화장을 하는데 다음은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되게 핑크핑크한 그런 컬러들이 모여있는 건데 뒤집어서 하면 이렇게 모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컬러가. 약간 앞볼 위주로 이렇게. 이게 융퍼프에다가 피그먼트 타입의 블러셔여가지고 모공도 메꿔주면서 블러 처리하듯이 혈색을 준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걸로 하면. 요 근래에 맨날 썼던 것만 써가지고 뭔가 화장이 재미없다가 새로운 뉴 꿀템을 발견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었어요. 저는 블러셔를 굉장히 진하게 넣은 편이긴 한데 블러셔를 진하게 하는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블러셔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색이 나게 해줘야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티나게 넣었거든요. 마스카라 좀 더 티가 났으면 좠겠어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 정도로 살짝 좀 화려한 맛이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반해버린 틴트가 있었죠. 이거 정말 최고예요, 진짜. 여태까지 수채화 틴트라고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수채화 같은 틴트. 이걸 일단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오늘 입술 포인트가 자연스러움보다는 좀 붉은 느낌. 뭔가 입술로도 유혹할 것처럼 좀 붉으스름한 그런 입술을 발라줄 거예요. 일단 자연스러운 립을 발랐을 때도 반응이 당연히 좋기는 했는데 일단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붉은색. 그게 임팩트가 좀 강하게 남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붉은 립이 안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레드립 계열이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발라보면서 이게 나 이게 이뻐? 이러면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전 약간 질문충이라서 이거 색깔 진짜 예쁘죠? 완전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바르는 이 미니 프랭커즈 타투 글레르 벨벳 틴트 이 미니 컬러가 저 같은 이런 쿨톤, 브라이트톤 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거든요. 좀 쨍한 거 어울리시는 그런 쿨톤이면 안 예쁠 수가 없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안에 발라주고 이렇게 펴 발라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잘 안 지워지거든요. 착색이 오져버려요, 정말. 뭘 먹어도 안 지워지는 립.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속에남이 있는데 앞에서 바를 순 없잖아요. 뭔가 그런 모습 보여주기가 뭔가 부끄럽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마음에 안 들면 뭐 앞에서 그냥 대충 수정하죠. 근데 또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거에 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과 취향 차이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틴트를 굳히면서 색을 살짝 빼줘요. 제가 여기에 뾰루지 같은 게 나가지고 입술에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해서 화장은 완성된 것 같아요. 짠! 이제 머리를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건데 살짝 머리를 후딱 정리해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 어떤 느낌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반응이 좀 평균적으로 좋았던 그런 머리를 했거든요. 살짝 너무 생머리 나인데 조금 차분한 느낌의 긴 머리 웨이브도 되게 반응이 좋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꾸민 느낌이 좀 더 강한 느낌? 이렇게 머리까지 완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의 룩 포인트는 꾸안꾸와 꾸꾸의 그 사이, 살짝 꾸꾸. 화려하지만 과하게 투머치 화려함이 아닌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옷도 살짝 이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몸매를 딱 잡아주고 뭔가 옷이 청순, 큐티, 섹시 약간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고 한 번 입었던 옷인데 정말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길이가 아주 짧아요. 진짜 이것만큼 짧은 원피스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입고 나왔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여자들 눈에도 예뻐 보이겠지만 남자 눈에도 이 원피스가 진짜 그렇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 옷을 입어줬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장하면서 못 드린 정보가 남자분들은 또 청순한 거 엄청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섹시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귀엽고 청순하고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그런 섹시함이 전제에 조금 깔려있어야 확 뭐가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다 전해드린 이야기. 근데 실제로 제가 딱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 반응만 봐도 뭔가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마냥 막 그렇게 청순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답니다. 100% 성공 보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옹졸하신데요? 조심하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김치찜. 야,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심지어 안 누르고 있었어. 지금 눌렀어. 이거 화내는 거 쓰면 되겠다. 거의 사자 본 줄. 근접샷. 어, 좋아요. 빵댕이가 빵실한데요?